있습니다. 거북이를 전문으로 하는 또 다른 가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것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보여주는 것, 국제 멸종위기종 2급인 돼지코 거북이입니다. 바다 거북이와 똑같지만 코가 들창코인 희귀종인데요. 이게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데 그 나라에서 보호종으로 묶어놨어요. 그래갖고 못 들어와. 아, 진짜? 네. 구하기 힘들다는 주인의 말과 달리 멸종위기종인 곳곳에서 팔리고 있었는데요. 희귀동물 불법 거래, 다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니까요. 굳이 왜 희귀동물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걸까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거미예요.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어서 네.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미.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게 키우고 싶고.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럼요. 우리나라에 불법인 거 아닌 거 다 알고 키운 사람은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밀수에서 동물들이 죽는 경우도 많고요. 검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래성 질환을 옮기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사람도 안전할 순 없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던 사스와 신종플루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그릇된 이기심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죠. 한 시민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교통량이 많아서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이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구한 시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야심한 밤,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약간의 몸부림에도 대로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어떤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홍석천 씨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 네? 자, 바로 이분입니다. 배우 홍석천 씨. 집으로 귀가하던 중 취객을 발견하자마자 150m나 떨어진 지구대로 뛰어가서 직접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의식을 잃어서 도난 등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태였고요. 홍석천 씨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원에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분이 한여름에 대리석 바닥에 누워서 한참을 주무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선행은 신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술이 덜 깬 시민을 위해서 숙취 음료도 직접 계산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머나.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볼 때도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각박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신을 차린 후 인사를 청하는 시민, 이제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시다가 취객이나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112 전화 한 통만 하시면 그 뒤처리는 경찰관이 하기 때문에 예, 그 전화 한 통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남의 일이라면 무관심이 자칫 비극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모른 척 외면하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좋은 일 하셨네요. 성폭행을 시도했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아닌 구급차에 실려 나왔습니다. 며칠 전 새벽 한 남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어머나? 남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구급대원의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아까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 궁금하네요. 주거까지 침입을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여성분 이렇게 사기 같은 경우도 만지고 그런 시도를 했다가요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자, 문제 이 남성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서 오피스텔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성이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계단에 숨어서 지켜봅니다. 여성이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머나. 치밀하네요. 일입니까? 가정까지 있다는 이 30대 남성. 그렇게 여성이 거주하는 층수를 알아내서 집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번 검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이 퇴근길에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야, 저놈이 지금 누나를 뒤따라와가지고 이러려고 했구나. 자기 이제 머릿속에 이제 파워 생각이 드니까 일단 우선 잡았죠. 과거 축구 선수였다는 남동생. 도망가는 남성을 재빠르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하는데요.